생착 강화 주사인데요. 수술 전 주사 1회 치료만으로 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학회에서 듣고 적용한 저희가 치료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생착 강화 주사인데요. 모발 이식 전에 저희가 두피에 피지 분비를 줄이고 근육 이완을 줄이고 두피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출혈 같은 거를 수술 중에 줄일 수 있는 전처치를 하는 주사를 두피에 놓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실제로 두피가 좀 부드러워지고 출혈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염증도 좀 줄어드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 병원 내에서 저희가 PCM, Pre-Operative Condition Making이라고 해서 PCM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생착률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노리는 주사죠.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적으로 아직 뭐 생착률을 높여준다,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의학적 사실이 완전한 사실이 되려면 여러 가지 논문이나 실험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직은 어떤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했는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딱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간단한 수술 전 주사 1회 치료만으로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께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전에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술 전에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